안녕하십니까? 지도와 함께 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BC 19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족장시대입니다.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데라 가족은 남고 아브라함 부부는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삽니다. 심한 가뭄이 들어 이집트로 피했다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많은 재산을 얻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 삽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으로 계명이 됩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도망하여 살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자 이스라엘은 그의 가족과 함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후손은 430년을 이집트에서 삽니다. 이스라엘 후손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이를 기념하여 유월절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땅을 배분받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기드온, 삼손 등 사사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으로 사울이 다스리고 왕조가 바뀌어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시작으로 호세아 왕까지 9개 왕조가 들어서서 통치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분열되었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다윗 왕조가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무너집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집니다. BC 539년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키루스에 의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유대인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BC 520년 무너진 솔로몬 성전 자리에 2차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활약으로 하만의 유대인 말살 음모에서 벗어납니다. 이를 기념하여 부림들이 생겨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오리엔트의 새 강자가 되었습니다. BC 198년까지는 프톨레마이 왕조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이후는 셀루키드 왕조가 통치합니다. BC 167년 마타디아스의 반란이 성공하여 유대인에 의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들어섭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마사다에서 항전을 벌였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고자 바르코쿠바의 반란도 있었지만 이내 제압당합니다. 이 시점에 로마는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개명하여 부르는데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으로 부르는 시초가 됩니다. 324년부터는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합니다. 614년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성묘교회가 크게 손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638년 이슬람의 2대 칼리프 오마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661년부터는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는 이슬람의 우마이야 제국이 통치합니다. 691년에는 예루살렘에 황금사원을 세우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750년부터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는 압바스 제국이 통치합니다. 1099년부터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 국가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비잔틴이 패함으로 십자군 전쟁은 그 막을 내렸지만 수많은 오점과 상처를 남깁니다. 1291년부터는 당시 세계 최강이라는 몽골군을 격파하기도 한 맘룬 왕조가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십자군을 격파한 것도 맘룬 왕조입니다. 1516년부터 오스만 제국이 통치합니다. 슐라만 대제 때 가장 번영하였고 그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보일 수 있는 이 성벽은 이때 세워진 것입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세 종류의 협정을 맺는데 이것이 중동 분쟁의 시초가 됩니다. 그 협정이란 아랍인과의 후세인 맥마흔 선언, 프랑스와의 사이크스 피코 협정, 유대인과의 벨푸어 선언이 그것입니다. 1938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1948년 5월 14일 테라비브에서 벵구리온에 의해 이스라엘 나라 건국이 선포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